울산에선 최근에 반갑게도 멸종위기종 수달가족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별다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UBC 이다로 기자입니다. 울주군의 한 공장 연못입니다.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 사냥을 위해 부지런히 헤엄쳐 다닙니다.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개의치 않는 듯 도망가지 않습니다.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수달 가족 3마리가 뛰노는 광경이 목격됐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캠퍼스에서도 수달 한 마리가 지난 1월부터 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. 수달이 발견된 곳입니다. 지난 2006년 태화강 상류에서 수달이 처음 확인된 이후 매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으며 그 개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수달은 태화강을 따라 울주군 온산과 언양, 남구에 이어 북구와 중구, 동구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. 이 수달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 건 개체도 늘는 것도 있지만 또 먹이가 부족해서 그리고 먹이 찾다 보니까 노드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아산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같은 해 10월에는 다운동 도로변 물속에서 차에 치여 죽은 수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뚜렷한 보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 시에서는 태화강을 비롯한 수달 수집지역에 정기적인 수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 보호 표지판 설치 등 보존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. 생태계 복원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이자 소중한 지표인 만큼 서둘러 보호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.